자, 그다음에 이제 너희가 조금은 거리가 멀수 있지만 뭐 세금 내는 건 알잖아. 과세. 그지? 과세의 목적. 근데 일부의 과세의 목적은 사회적인 반대의 표현.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 마약, 마약은 없지 우리나라. 카지노, 도박. 이런 데서 세금을 엄청 때려. 그래서 니네 군대 가면 세금이 빠지니까 물건이 엄청 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어떤 친구가 군대에서 왜 달팽이 크림이라고 여자들 피부 관리하는데 좋은 크림 있어. 근데 군대에서 세금 제하고 사니까 엄청 싸겠지. 예를 들면 3만 원이면 만 원, 막 이렇게 살수 있는 거야. 1인당 하나밖에 못 사는데, 그럼 그걸 사가지고 여자친구 보내주는 거지. 그럼 여친이 아주 좋아하겠지. 자, 그런 겁니다. 세금이 그렇게 많아요. 자, 어쨌든, 너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술, 담배, 도박처럼 일부 과세 목적은 사회적인 반대, 사회가 그걸 반대해, 그 행위를. 그래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입, 나라가 돈이 필요하니까 세입이 증가 필요한 걸 수도 있죠. 왜 바득바득 저놈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나 생각해봐. 우리 집에서 내는 세금이 전기세 만 원씩 전국을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들이 생기는 거야. 이런저런 세금들을 다 걷어놓으면. 그럼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국가가 잘 되게끔 니네 대학 들어가면 다 무료로 대학 다닐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 저 대장동 비리 그 새끼들 다 캐가지고 그돈다 뜯어내면은 된다고. 지금까지 비리 저지른 그놈들이 저지른 돈을 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돈이면 내가 다닐 때. 90년대 초에 이미 계산 끝났어. 근데 지금 30년이 더 지났지. 대학이 아니라 니들 대학원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 무료로. 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데 다 무료로 돈 주고 공부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미친놈들이 이 아까운 세금을 갖다가 펑펑 쓰고 있는 거야. 그런 만큼 세금을 걷지 말아야 되는데. 니들이야,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니들이 정치하겠다고 국회의원들 다 쫓아내고 딱그돈 관리 니네 반 총무하는 애들 엄청 잘해. 그러면 견제도 엄청 잘하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떡볶이 사 먹고 이러겠지. 똑같은 거야. 자, 다 증거 남기고 해서. 자, 선생님이 약간 흥분했는데 잠깐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갈게. 됐냐? 아, 그리고 니네 수능 보고 합격하면 무조건 장학금 나온다. 니네 아버지가 뭐 삼성 이재용이 아닌 이상 거의 알겠냐? 국가 장학금 신청하면 나와. 대학 합격하면 다 나와요. 알아봐. 거의 다 나와. 요즘은 다 나와, 거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거야. 대학교 들어가도 똑같아. 네가 1학교 중간고사를 봤어. 1학교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렇게 성적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장학금 신청을 해야 장학금이 나와, 대학교 들어가면. 알겠냐? 얘가 1등이야. 근데 장학금 신청 안 했다? 안 줘. 이해돼요? 그리고 장학금이 과 장학금만 있느냐? 아니야. 그 단과 대학, 뭐 의대가 있고 법대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단과대로. 그 단과 대학 장학금도 있고, 전체 학교 장학금도 있고, 명분이 뭐든 간에 장학금 종류가 되게 많고, 게다가 대기업들에서 장려하는 장학금도 있고, 그래서 학생처를 가서 꼭 그런 걸 자주적으로 알아보라고. 대학생 때부터는 담임이 뭐 일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전국 단위에 대학생 대회도 많고 장학금 지급하는 게꽤 많아. 선생님은 전국 대학생 당구 대회를 참가했고, 만약에 거기서 우승을 했으면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다 받았을 거야. 4년 동안 돈안 들고 대학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아. 그런 거 알아보고, 한편으로는 벤처기업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뜻 모아서 꼭 한번 시도해보고. 정부에서 엄청 지원해줘, 청년 창업. 알겠냐? 그때 실패해보고 한 것을 기업들에서 딱 봐. 어우, 이 자식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사업하다가 한번 망해봤네. 그 경험을 굉장히 높이 산다고. 그래서, 자, 아무튼 요 얘기 하다가 결국 그 얘기까지 갔는데, 중요한 거니까 이 공부보다 더 사회, 이제 지혜가. 자, 그러니까 세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반대하는 사회가, 야, 그거 반대, 높은 세금 때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냥 국가가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 부과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자, 제목이 뭐냐면 Several Purposes of Taxation이에요. 그지?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몇 가지 목적들을 설명한 글이란 얘기야.
자 보세요. We commonly argue. 우리는 흔히 주장한다. 뭐를? About the fairness. 공정함이지. Of taxation. 아 세금 부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논한다. Whether 뭐뭐이든 뭐뭐이든 this or that 이런저런 세금이 will fall more heavily 더 심하게 부과가 될 것인지 on the rich or the poor. The rich는 rich people. The poor는 poor people.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부과가 될지. 여기에 해석은 근데 뭐야? 명사절처럼 해놓고 여기 설명은 양보의 부사절로 해놨어. 선생님이 볼 때는 그냥 요거 전치사의 목적어랑 똑같은 거로 만든 그냥 명사절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 해석처럼. 아니? 요 얘기가 세금 부과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 얘기잖아. 그지? 이런저런 세금이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부과될 것인지. 그게 요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 몇 년 전에 수능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 The best는 best people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단수로 이런 예외가 있는 거야. The accused 그러면 피고, 고발당한 사람. The wounded 뭐 부상당한 사람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단수 명사를 나타내기도 한데. 그리고 추상 명사 The beautiful은 beauty, 미, 진선미에서 미. 그리고 The beautiful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러한 단수 명사를 나타내기도 해. 다양하게.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The rich는 rich people, the poor은 poor people을 바꾼 표현이다. 됐냐? 그래서 소재 밝힌 거야. 과세. 자, 그러나 이렇게 가요. 그러나 the expressive dimension, 그 표현적인 차원. 무엇에? Of taxation, 세금 부과라는 그 표현적인 차원은 goes beyond debate. 그러한 논쟁을 넘어간다. 뭐에 대한 논쟁? About fairness. 그러한 공정함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가는 것이다. 자, 어디까지? To the moral judgment. 도덕적인 판단들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도덕적인 판단들은 누가 해? Societies make. 그럼 make 뒤에 뭐가 없어요? Make judgment. 그래서 판단하다의 목적어가 없고 얘가 선행사. 그럼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which나 that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사회가 내리는 도덕적 판단에까지 이른데 뭐에 대해서 내리는 건데? About 전치사의 목적으로 which activities 어떠한 활동들이 are worthy of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honor and recognition 바로 명예 그리고 인정 이런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and 그리고 which ones니까 which activities 어떤 활동들이 should be discouraged 그렇지? 억제되어야 하는지 그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사회가 내리는 그러한 도덕적 판단에까지 이른대요. 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these judgments, 이러한 판단들은 are explicit. explicit 무슨 뜻? 명백한. 동의어들 무지 많다. 한번 쭉 읽어봐 빨리. obvious, 명백한. clear, 분명한. plain, 뚜렷한. evident, 분명한. express, expressive가 아니라 express 표현되는 distinct 뚜렷하게 다른 apparent 분명한 definite 특정한 definitive 특정한 뭐 manifest 뚜렷한 다 똑같은 말인데 unequivocal 역시 다르다 할 수 없는 뚜렷한 eminent 그지 분명한 다 분명한 뜻이야. 아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요 중에서 어떤 거로 대체해서 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수능 어휘에서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어휘가 90%다 수능 독해에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능 기출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43, 4, 5번을 이렇게들 많이 선호하더라고. 빠르게 푸니까 그런가? 다 풀어서 다 맞출 수 있는데 됐냐? 이 어휘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와요 곧바로. 세금은 세금인데 온 토바코, 담배나 알코올, 술이나 or casinos, 도박 이러한 것에 붙는 세금들이 복수잖아? are called, 분류입니다. sin taxes, sin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거든요. 범죄는 crime이고 sin은 도덕적인 죄인데 어쨌든 죄악세라고 분류인데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것들은 즉 담배나 술이나 카지노, 도박들은 seek to 그럼 이 day는 그것들이 얘네 tax이지네. 이 담배나 술이나 도박에 부과되는 세금들은
추구한다는 거. Seek to 뭐를? Discourage activities 활동을 억제하려고 한대. 어떤 활동? Considered harmful or undesirable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활동들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됐냐? 그래서 죄악세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세금이 멍청 때리죠. 그런데 such taxes 그러한 세금들은 즉 죄악세는 express 표현한다 society's disapprobation point 얘들아 disapproval 그렇지? 반대 반대 그러면 또 뭘 쓰기도 하니 objection 같은 거 써요. 수능에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잘못 착각들 해서 오브젝션 오브젝트가 반대하다라는 동사로 쓰여 그치? 이게 반대 뭐랑 같이 나왔었는데 오브젝티브랑 같이 나왔는데 이게 당연히 객관적인 뜻은 있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 있어? 목적이란 뜻이 있었거든. 그래서 요건데 다들 오브젝션을 많이 골랐었지. 이게 반대야 반대 알겠니? 자 그래서 사회의 반대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야. 무엇에? Of these activities. 이러한 활동들. 아까 술, 담배, 그지? 도박. 뭐 함으로써? By ing. 수단. By raising. 올림으로써. The cost. 비용을. 무엇의 비용을? Of engaging in them. 그것들. 그러한 활동들이니까 아까 술, 담배, 도박과 같은 그러한 활동에 가담하는 그 비용을 올림으로써. 됐니? 그게 바로 죄악세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roposals, 제안들이 있는데 뭐 하자는 제안? To tax sugary sodas. 니네가 마시는 그 설탕이 들어있는 청량음료,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들. 왜? To combat obesity. 비만과 싸우기 위해 설탕이든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들과 아니면 또 어디에? Carbon emissions. 아, 탄소 방출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들이지. 왜? To address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그지? 처리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그러한 제안들은 이게 주어네. Likewise, 마찬가지로 seek to change. 바꾸려고 한다. 뭐를? Norms, 규범과 and 규범을 바꾸려고 하고 shape, 형성하려고 한다. 뭐를? Behavior, 행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not all taxes 부분 부정 문장 넣기 기억해 두세요. 모든 세금들이 다 have this aim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이 뭔데?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규범을 바꾸고 행동을 형성하려는 그지? 그 아까 위에서 죄악세처럼 사회적 반대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해서 규범을 바꾸고 행동을 형성하려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요거 그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국가의 세입을 위해서 걷는 세금 나오는 거야. 우리는 do not tax income. 우리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뭐 하기 위해서?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Disapproval, 뭔가 반대를. 뭐에 대한 반대? Of paid employment. 유급, 돈을 받는 고용, 유급 고용의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Or, 혹은 To discourage people from engaging in it. 나오네.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다. 소득세.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내는 거잖아. 니네 엄마 아빠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에 몇 퍼센트를? 10% 가깝게 국가가 가져가는 거야. 놀랍지? 엄청 많지? 물론 거기에는 뭐가 있어? 의료보험 어마어마하거든. 다행히 대한민국 선진화가 된 이유가 이번에 코로나 잘 대처하는 이유가 다 의무기 때문에 누구나 병원에서 옛날에는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의무적으로 돈을 다 걷어가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왜 지금 이런 우파가 막 득시하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부에서 막 돈을 더 주니까 선거철만 되면 더 준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부자들이야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유가 생겼어 옛날하고 달리. 그게 복지국가의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야 지금.
왜 우리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 그 돈 받고 고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 아니야. 나래의 법비의 구문이야.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단다 얘들아.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나 같으면 뭐 시험 낸다고. 왜? 아까 한번 적었던 기억나는데. 킴 목적어 from ing 안 적었나? 여기 있다. 아닌가. 여기 나오네.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Start 목적어 from ing. Prevent, keep. 그지? 블럭 목적어 from ing도 있네. 나 안 그 세 개만 적었었는데 하나 더 있네. 요거는 영파 요거를 다 틀리게 했던 deter. 너네 2학년 때는 이제 ban이나 bar 정도 나오다가 hinder, inhibit 이런 방해하다 단어들이 나와. 이거는 이제 taps 정도 용어고 근데도 교과에서 나올 수 있지. 억제하다 뭐 이런 거거든. 그리고 수능에 나온 게 이 discourage 지금 너희들 나온 거. 그리고 dissuade까지 나올 거 다 나왔어 거기. 얘네들은 다 목적어 from ing를 쳐서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요 표현은 꼭 알아두라고요. 이거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석 안 적혀 있으면 안 떠오른다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어가 그것, 그것이 뭔데? 이 유급 고용 이것을 참여하다 활동하다잖아. 이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문장 나 같으면 아주 활용도가 높아 지금 시험에 대한 활용도. 형님, 이것도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앞에서 나왔던. 게다가 요거 서술형 대비라고 돼 있지. 왜? 부정하고 도치 nor 또한 아니다 그럴 때. so는 긍정일 때 또한 그렇다 쓰는 거잖아. 근데 so가 아니라 nor니까 또한 is 동사가 먼저 나오고 a general sales tax 주어가 나오는 거야. 그치? 일반 판매세. 네가 무슨 물건을 산단 말이야. 이렇게 3다수를 하나 사면 이게 우리 동네에서 500원에 이걸 엄청나게 들여서 500원에 파는 가게도 있고 편의점에서는 이거를 1000원에 팔아 막. 엄청 남기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500원에 팔아서 이 사람이 수득을 100원을 남겼어. 근데 그 중에서 세금으로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야. 또 이 판매되는 물건의 돈의 일부를.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지. 그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야. 니네가 그걸 해달라고 나중에. 됐냐? 그래서 또한 일반적인 판매세도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비 주어 PP 나왔잖아. 그치? 요거 시험에 꼭 낸단 말이야. 어법으로 서술형으로도 좋고. 알겠니? 무엇으로서 의도된 게 아니라 deter. 아까 나왔던 단어 나오네. deter 억제하는 거. 거기에 deterrent니까 억제책. 어우 시험거리다 이거는. 뭐 뭐에 대한. 게다가 여기 봐봐. to 다음에 뭐 나왔어? ing. 시험에 1000%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이 문장 자체 전치사 to 다음에 ing, 그지? buying things, 물건 사는 것의 억제책으로서 일반 판매세가 역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원래 문장 보여줄게. A general sales tax is not intended as a deterrent to buying things either. 이렇게 not either가 합쳐져서 nor로 앞으로 온 거라고. 외워놔 이 문장은. 그러면 시험에서 쾌재를 부르게 될 문장인 거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물론 간단하게 to 다음에 ing로 1, 2, 3, 4, 5 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확신이 드는 문장이란 얘기지. 알겠니? 요거 암기를 해둬야 되는 문장이 드디어 나왔어요. Nor is a general sales tax intended as a deterrent to buying things. 알겠니? 자, 그럼 이제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후자 얘기했던 것들, 이러한 세금들은 이제 아까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일반 판매세와 같은 이런 세금들은 are simply ways, 단순히 방법들입니다. 뭐 할 방법들? of raising revenue, 이 국가의 세입을 말하거든. 세입을 올리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됐어? 오케이,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게 21년도 3월에 37번이었다. 너희들 24번이었고.